충남도가 미인과 대한교육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태안에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지자체도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이어가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나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값이 8,000원까지 올라 금달걀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값도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업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택배비 인상도 거론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인과 대한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인과 대한교육시설 운영자와 책임자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개인 등이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은 입소자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 동안 예방격리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에서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은 교습과 소모임을 비롯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 이행기간은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위반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 이혜은 아나운서도 기억하시죠? 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는데 요즘에는 좀 소식이 뜸한 모습입니다. 덕분에 가슴이 좀 따뜻했는데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인 태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의 한 북카페. 코로나19 직격탄에 석 달 전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주는 다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주는 지금도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업주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북카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한 달 고정 지출비만 대략 60에서 70만 원. 손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던 만큼 코로나19 여파는 그 어느 곳보다 컸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들의 염려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김 씨에게 위안이 된 건 착한 임대료. 건물주는 한 달 임대료 180만 원 전액을 10개월 동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건물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마음 편하게 일단은 좀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건물주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적진 않은 돈이지만 그 몇십만 원을 인하해준다고 해서 세입자가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예 그냥 안 받는 게 마음적, 심적으로라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사용료 6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총 감면액은 약 1억 원. 기간은 오는 6월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서 이제 군인선 사용료를 감면해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시장 군수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며 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 최근 들어 주춤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다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계란 30개가 들어있는 한 판 가격이 8,000원에 달해서 금달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달걀뿐만 아니라 채소 그리고 과일값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달걀 30개 한 판에 7,700원. 지난해 이맘때보다 3,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도 부족합니다. 없다게 계란이 지금. 계란도 없어서 마음대로 못 가져와 지금. 5,000원인 것이 지금 8,000원 됐대. 8,000원 됐는데 앞으로 또 오른다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충남 지역 가금류 살처분 마리수가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일시 이동 중지로 달걀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판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췄지만 앞으로 AI 확산 여파가 변수입니다. 한 3주 전인가부터 계속 올라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닭 자체가 없으니까. 채소와 과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양파 1kg 가격은 지난해보다 113%, 건고추와 파는 각각 60% 이상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태풍부터 올겨울 한파까지 날씨가 원인입니다.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시장 가서 사도 그러고 여기서 사도 그러고 올랐어요. 뭐든지 조금씩 다 올랐다. 그러니까 장볼 나면 부담스러워. 참치가 살까 말까다 이제 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올른 거예요. 설을 2주 앞두고 밥상 물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함께 보시죠.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 공급으로 소득 120%에 주고 있으며 일반 공급 중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청약인 경우 130%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공급 물량을 70%, 일반 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로 올렸습니다.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 분양은 현재 우선 일반 공급 구별 없이 모두 소득 10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을 130%로 높입니다. 역시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이면서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130%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로 맞췄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역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며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줍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 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각각 상향되며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됩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택배 상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고강도 업무에 따른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발생도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택배비 인상 등 환경적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홍승현 기자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택배 근로자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 택배를 배달하는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만 해도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사고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한 물건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그건 이제 또 안 좋은 점이지 않나 이제. 고객이 좀 싫어할 것이고 아마 우리 저 장사하는 분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심야 배송을 줄이고 택배 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택배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소수도 일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한편에선 택배비 인상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배회사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감당을 어느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는 자기들이 조금 감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택배업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소비자들은 우리 25,100원 주고 택배를 시키는데 실적으로 회사와 회사의 그 대형 거래는 상당히 이보다 저렴한 한 1,500원 선 그 정도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는 택배 하나를 배송해도 몇백원밖에 기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들이 일부 소화하니까 괜찮은데 일반 사설 택배회사들은 아마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설날.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택배 업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홍성 원천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원천마을은 농축산업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 장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원천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와 질소비료 등 농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2천만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의 적정 규모 사육을 유도하고 논물을 얕게 대는 농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진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1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소방 공무원 등 모두 3만 6천여 명입니다. 당진시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을 접종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방접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위탁 의료기관 56곳에 대해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지정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충남 산학융합원과 한양대학교와 함께 희소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연구를 위한 기술과 인력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자체 개발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충남도의원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2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는 1989년 대전이 충남 기초지자체에서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이름과 실제 행정구역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은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과 세종시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으로 이전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설립된 학교라며 애초에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한데도 일부 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